거절해야 할 것.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 당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까? 빛으로 드러나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쉽게 감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십시오. 당신에게 숨겨진 부정직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을 때까지 철저히 거절하십시오.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은 반드시 죄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날 이러한 죄성을 위해 쓰이던 당신의 육체를 더 치장하려고 하는 데에서 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경계하십시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속임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멸케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속임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속임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목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동기를 흐리게 하는 것이요. 어느새 속임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목적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그가 받들인 교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영적으로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